저희가 우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쁘다 어쩌다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굉장히 떨리고 좀 행복한 그런 감정도 많은데. 진화가 되고 좀 더 발전을 하는 게 되겠죠. 그 안에서 탈막나 인베이지풀이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 대응하는 거는 계속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들이 만든 그들의 작품은 그들에게 직접 대상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펀데멘탈이라는 팀입니다. 이노베이션 분야에 참가했고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와 디바이스를 결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저희 팀은 팀 이름은 오즈고요. 저희 게임은 그 공정 여행이라는 현지의 사람들과 여행객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공정한 방법의 여행을 홍보하는 알려주고 더불어서 재미 요소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 저희는 그 환경 오염 요소 중에서 지구 온난화에 초점을 맞춘 게임인데요. 그 중간에 GWP라고 그 글로벌 워밍 포인트라고 있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수치를 낮추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작품은 어린아이들이 작곡이나 이제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팀은 라우네자라고 합니다. 라우네자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즐거운 내리라는 말입니다. 라우나제는 무기력 환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윈도우 8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윈도우 8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해 EEG라는 브레인 웨이브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좋아해서 이 루머스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음악의 새로운 개념인 음악과 빛이라는 걸 합쳐서 루머스라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빛을 생각했을 때 찾아낸 기술이 프로젝션 매핑 기술인데 기존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저희는 쉽고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